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진짜. 함수의 극한. 자, 리미트 x가 뭐 a로 갈때 fx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 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부터 체크를 해봐야죠. 없을 수도 있거든. 극한값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치. 자, 그러면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있다면 구할 거야. 없으면. 구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구해. 그지? 자,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건 뭐였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였어. 그죠? 맞나? 가우스도 했었나? 우리? 근데 가우스가 뭐예요? 없는데? 아, 가우스를 해야겠네요, 오늘. 어? 왜 이렇게 내려왔어? 짜증나. 너는 똑똑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유리 함수, 무리 함수에 플러스 추가해서, 절대값 함수라든가, 또는 가우스 함수를 얘기했었어요. 가우스 함수가 어떻게 그리는지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될까? 근데 사실 이 가우스 함수를 제대로 그리는 방법은 함수의 극한 말고 함수의 연속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 때 때로는 먼저 X에 A를 대입해서 상태를 조사할 거. 값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A, FA를 구하자는 게 아니잖아. A에 가까이 가면이잖아. 그래서 이제 A를 일단 넣어보는데, 그러면 얘가 어디에 가는지를 조사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나서 A에 대입해서 X는 A를 대입해서 상태를 조사했을 때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형이라는 것과 부정형이라는 게 나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형은 정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 정할 수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 꼴을 보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발산은 수렴의 반대말이에요. 수렴하지 않는다를 줄여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야. 그게 정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수렴이랑 극한값 있어. 또 다른 것도 극한값 있어. 수렴하는 것끼리 더했어. 그럼 수렴해요. 수렴하는 것끼리 빼도 수렴합니다. 극한값 있는 것끼리 뺄수 있다는 얘기야. 곱해도 돼요. 이건 다 수렴한대. 오케이? 근데 이제 나누기는요?
수렴 나누기 수렴은 즉 수렴분의 수렴이잖아. 그럼 얘가 문제가 돼요.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면, 그치. 0으로 가면 몰라요. 이건 이제 부정형으로 가는 거.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얘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면 수렴해요. 분모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조사해 봐야 돼. 오케이. 됐다. 왜냐면 무한 자 0이라는 걸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걸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1, 뭐 혹은 무한대분의 숫자라고 봐요. 오케이. 그치. 무수, 그러니까 졸라 큰 걸로 1로 1을 나누면 0에 아주 가까운 수라는 거지. 될까? 그러면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0분의 1은 무한대거든. 분모가 0이면 그치.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 오케이.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무조건 수렴하기 때문에 이건 정형이야. 얘는 부정형이야. 될까? 될까?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형의 얘기들이고. 오케이? 될까? 자, 부정형은 꼴을 보고선 수렴 발상을 확인할 수 없어요.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사할 때도 있고 나뉘어진다는 얘기. 첫 번째는 이런 거. 이게 첫 번째로 나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얘도 계속 커지는 놈이고 얘도 계속 커지는 놈이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를 봐야 되는 거. 얘가 더 빠르면 0으로 가겠죠. 그치. 나눈 수가 훨씬 더 커지니까 계속. 앞지를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더 빠르면. 발산하겠죠.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치.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마찬가지. 앞에 게더 빨라? 뒤에 게더 빨라?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오케이.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있습니다. 오늘 다볼 거예요, 이제. 이 파트. 여기도 그렇고. 자. 그리고 0분의 0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과 애들만 봐서, 우리는 안볼 거야. 이렇게 네 가지만 볼 거야. 알겠지? 될까? 될까? 자, 그러면 이제 각 상황들을, 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볼 겁니다, 얘는. 그리고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진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렴하는 것끼리 연산한 것도 수렴이야.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그리고 나누기는 제한적으로 사용돼.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사용돼. 오케이? 그 말은 즉슨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수렴하는 극한값을 줬어. 오케이? 그럼 그것들을 더해서 혹은 빼서 곱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수열의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찾아내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천천히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함수를 주는데 세 번째는 함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함수를 안 줘. 으쌰, 근데 어떻게 함수의 극한을 구해? 대신 뭘 주냐면, 함수가 가지는 범위를 제시해.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샌드위치 극한이라는 걸 이용해서, 개념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들어와요. 리미트 x가 아니다.
이거부터. fx가 gx보다 작대. 오케이? fx가 gx보다 작대요. 이면 그거의 극한, 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도 극한값도 누가 더클 거야? g가 더클 거야. 이쪽이 더클 거야. 근데 문제는 같아질 수도 있대. 극한이랑. 예를 들어 봐봐. x분의 1이 x분의 2보다 작지. x의 양수일 때. 그죠?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은 0으로 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2도 0으로 가는 거죠.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극한 값은. 오케이? 되겠니? 다를 수도 있죠. 근데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fx가 gx보다 작고 gx가 hx보다 작으면 이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hx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거 나왔다 크거 나왔다가 이게 성립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샌드위치 극한의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나는 gx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 근데 gx를 안 주고 이렇게 양쪽 범위를 준 거야.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요라고 나한테 준 거야. 근데 얘 극한을 조사해 보니까 알파였어. 얘 극한도 조사해 보니까 알파였어.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새끼는 무조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요렇게 잡아낼 거야. 얘네 둘의 극한이 뭐하다며? 얘네 둘의 극한값이 같으면, 그치? GX의 극한도 또 일치한다는 거죠. 이 생각이야. 될까? 여기까지 될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나한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고민해야 돼.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지? 오케이? 아니면 값을 대입한 다음에 상태를 조사할 건지? 근데 나한테 주어진 게 함수가 안 주어졌다면 샌드위치로 갈 건지? 요것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먼저 부정형이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중요해서 부정형의 극한부터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는 부정형 극한입니다.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것만 볼게요. 다항식일 때만 보고. 다항식 중에 다항식에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크게 세 가지일 거야. 먼저 그러니까 분자가 더 빨라. 오케이? 분자가 더 빨리 증가했어. 커지는데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는데 얘가 더 빨리 증가했어. 그러면 무한대로 가겠죠. 혹은 뭐 부호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겠지. 오케이? 됐니? 아니면 분모가 더 빨랐어. 그러면 분모가 더 빠르면 0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거죠. 공교롭게 스피드가 같았네? 이건 어떻게 될까에 관한 생각. 오케이? 그럼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무한대로 간다며. 근데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냐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 이거야. 무엇이 스피드를 결정하는가를 고민해보자.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지는 누굴 보고 알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다항식이라면
최고 차항의 차수야. 차수가 클수록 빨리 증가해. 1차보단 2차가 더 빨리 증가. 2차보단 3차가 더 빨리 증가하지. 그렇지 않나? 3차보단 4차가 더 빨리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치. 될까? 아, 그러면 이게 결국 이 얘기였구나.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아니,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면 뭘로 갈 거?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야. 차수를 비교해야겠다, 그치? 될까? 두 번째. 분자의 차수가 이번엔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야, 그치? 그렇다면 이번엔 0으로 수렴한다. 마지막. 차수가 같았어. 그럼 같은 스피드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한대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뭘 해야겠고, 차수 비교해야겠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치?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라면, 그치? 개수비 체크하셔야겠군요. 잠깐만. 이제 가? 영어 몇 시인데? 수고했어. 웃어? 돼요? 이해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죠. 쉬운 문제부터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대요. 그죠? 자, 그럼 얘는 1차야, 그죠? 맞아? 얘는 루트 2차지. 루트 2차니까 얘도 몇 차? 1차야. 루트 안에 2차 있으면, 그치? 1차 취급해야 되는 거죠. 얘도 루트 안에 1차, 2차 있으니까 얘도 1차인 거지. 그러면 1차, 자, 얘도 1차야. 얘도 1차, 그치? 1차 더하기 1차니까 1차잖아. 스피드 같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계수. 루트 9니까 3이죠. 루트 4니까 2죠. 1차의 계수 3이죠. 답이. 이게 답이. 5분의 3으로 수렴하는 거야. 극한값. 네, 숫자만 봐요. X도 있잖아요. 그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비로 수렴합니다라고 얘기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비, 개수 숫자만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석으로 풀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많이 봐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대로 가는 것만 취급해야지. 졸라 커진다고 의미 없잖아. 졸라 커지는 수에다가 1 빼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얘는 2차 스피드로 증가하는데 얘는 1차 스피드로 가잖아. 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제일 대가리 도는 놈들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3, 얘는 2, 얘는 3 이렇게 돼서 5분의 3으로 수렴합니다라고 들어가는 거라. 오케이? 근데 원래 이게 정석풀이가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얘 x로 나와. 3. 얘도 X로 나눠. 이렇게 됐죠? 됐니? 그러면 밑에 거좀 정리 좀 하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3이야. x분의 1 얘랑 곱할 거야. x분의 1 루트 9x제곱 마이너스 x면, 지현아,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야 되지. 이렇게 돼. 그러면 루트 9 빼기 x분의 1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자. 루트 x제곱분의 4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분배했으니까. 그럼 4 빼기 x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이제 봐봐. x가 무한대로 간다? 얘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얘도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죠. 그래, 루트 9, 3, 루트 4, 2, 결국 이렇게 될 거여서 그냥 개수만 보면 된다는 거였어. 이 새끼들만 보면 될것 같다는 거. 왜? 이 새끼들은 0으로 갈 거거든. 나눠버리면. 그죠? 돼요? 잠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얘도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얘는, x제곱은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치, 무한대 제곱하면 무한대일 거 아니야. 3 곱해봤자 또 무한대로 갈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스피드 비교할 거야. 얘는 2차지. 얘는 1차잖아. 누가 더 빨라? 밑에가 더 빠르니까 어디로 갈 거야? 밑에가 더 빠르면. 나누는 수가 더 커. 더 빨라. 훨씬 더 커져. 뭐 어디로 가?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분모가 더 커. 분자보다 점점 커져. 나누는 수가 더 커지면 뭐가 될까? 나누는 수가 더 커면. 글쎄요. 그치, 0으로 가지. 그니까 0인 거지. 오케이? 얘도 봐봐. 얘, 몇 차? 2차 스피드로 점점 커져, 그치? 얘는 몇차 스피드로 커져? 2차 스피드야, 그치? 그럼 개수비만 보면 된다면. 얘가 몇 차? 뭐, 응? 아니, 2차 개수비 보라고. 개수 몇이야? 개수 몇이야? 그래. 자, 얘몇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 1차야, 그치? 얘는 몇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 그치, 1차지. 루트 2차니까 1차인 거지. 그러면은 개수가 루트 9지. 얘 1이고. 그니까 몇이야?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A가 B보다 작죠? A가 C랑, 그쵸? B랑 C랑 같네요, 그죠? A 빼기 B는 0 빼기 3이니까 마 3이니까 안 되네. 0 더하기 3은 3 맞네. 돼? 여기까지 돼? 두 번째. 집중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꼬려. 2번. 오케이. 그런데 얘가 무리식일 때야. 그러니까 이게 나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길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식의 형태가 무리식이야. 오케이. 무리식이면 우린 뭘 해야 되냐면, 무리식이면 빨리 뭐 하기로 했죠? 너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뭐 했어? 너 예를 들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3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해야 될 아니면 루트 거야? 위아래 볼게요. 그걸 뭐라 불러? 그거를
그걸 유리화라고 해.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를 해요. 그럼 거꾸로 다시 분모해. 무리수가 생기도록 만드는 거. 오케이?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하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등장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다시 1번의 불이로 가면 돼요. 여기 다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이걸로 차수 비교 그리고 계수 비교. 오케이? 될까요? 자, 근데 무리식이 아닐 때가 있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무한대로 묶어요. 무한대로 묶어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갈 거. 근데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가는 이유는 이제 무한대 곱하기 0을 설명하면서 해줄게. 오케이? 자, 일단 요 파트를 좀 한번 볼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여기부터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1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요, 그죠? 그리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지? 여기까지인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이게 싫은 거야. 먼저 그래서 유리화를 해줄 거야. 조는 거 아니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분모문제 이렇게 곱하겠죠. 그죠? 그러면 불러줘. 분모 뭐가 돼? 이거 할때 괄호 넣고 꼭 쳐. X제곱.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X제곱, X제곱 까지겠네? 그럼 여기가 2X-4고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보는 거야. 얘 1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죠. 얘 1차지. 루트 2차니까 얘도 1차지. 오케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밑에 계속 2. 너 1, 그치? 루트 1이었다, 없다는 건 1이고, 그치? 이렇게 다. 오케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됐으니까. 그럼 첫 번째 풀이로 가는 거지. 돼? 되겠니? 얘도 한번 먹어볼게. 큐만 한번 먹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지금 보면, 루트 2차, 1차 스피드로 무한대로 가요, 그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두 개를 빼라며. 오케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 또는 역유리화를 하는 게, 이게, 밑에가 없었다는 건 1이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러면, 분모 분자에, 이번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곱할 거야. 됐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분모는 그냥 얘가 됐어. 그죠? 근데 분자는 불러줘.
마이너스 됐죠. 그럼 이거 죽죠. 1 죽죠.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그죠? 분의 마이너스 6x 되죠.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봐봐. 얘 무한대로 가야 되죠. 더하기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죠. 맞죠? 얘 무한대로 가야 되죠.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얘 몇 차? 1차. 너도 몇 차? 1차. 위에 거 몇 차? 1차. 그럼 계속 위로 가는 거지. 계속? 그치, 이렇게 하는 거. 할수 있겠어? 오케이. 이번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무리식의 꼴을 봤고요. 무리식이 아닐 때를 보기 위해서 이제 무한대 곱하기 0 꼴을 볼까? 세 번째. 무한대 곱하기 0 꼴이야. 이것도 실험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봐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다?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야. 오케이?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수렴한다. 오케이? 무한대랑 0이랑, 0이니까, 0은 다0 만드는 거 아니야? 뭐랑 곱하든 다0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니?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진짜 0이 아니라 0에 가까운 값이 쓰이죠. 그럼 근데 거기다 무한대랑 더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돼요? 왜냐하면 0을 아까 우리 무한대분의 1뭐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리니까 모르는 거죠. 맞니? 자, 그럼 두 번째. 이건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래.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2022였대.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0이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뭐 말을 해. 맞다는 거야, 틀린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그니까,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무한대 곱하기 0은, 몰라. 실험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무한대에다가 뭘 곱했더니, 수렴했대. 곱해서 무한대를 잡을 수 있는 건 0밖에 없다. 될까? 그러면, 이 새끼의 극한값을 알게 돼. 극한값의 정보를 하나 얻게 돼요. 오케이?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바꿔서 이게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해. 자,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 위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찾아낼 거거든. 누가?
X가 무한대로 갈때 X 빼기 FX가 3이래. 먼저 생각해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 그치? 무한대에다가 뭘 뺐더니 수렴했어. 무한대에다가 1 빼든 2 빼든 숫자를 빼면 수렴이 아니라 발산이잖아. 그치? 무한대에다 뭘 빼서 수렴하려면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얘도 무한대였다고.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물리식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로 묶어.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1 되지. 빼기 얘는 x분의 fx지. 그게 3이지. 다시 무한대에다가 뭘 곱해서 수렴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디라고? 얘는 뭘로 가 있어? 무한대에다 곱해서 수렴할 수 있는 건 몇을 곱해야? 몇을 곱해야 수렴할 수 있다고? 무한대에다가? 아니, 무한대에다가 1 곱해봐. 무한대일 거 숫자 0? 0이지. 0이지. 0을 곱했을 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fx가 지금 몇이란 걸 알게 돼. 1이라는 걸 알게 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는 x분의 fx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이 말이야. 수렴하는 형태만 이용한다. 수렴하는 꼴만 이용합시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fx는 몰라. 하지만 x분의 fx는 아는 거. fx 밑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fx 루트 x 빼기 루트 fx 더하기 1 이렇게 있잖아. 맞니? 그럼 얘 밑에는 x가 있어야 된다고. x분의 fx를 알잖아. 왜요? x분의 fx를 아니까 fx 밑에는 x를 나눠 놓고야 요 값을 알수 있는 거지. 그럼 얘도 x를 나눌게. 그럼 얘도 x를 나눌게. 다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루트 x를 나눈 거지. 그럼 봐봐. 너 1이야. 루트 1. 그치, 1. 빼기, 루트. 얘가 몇이야? 1. 근데 얘는 0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이죠. 너? 루트 1이야, 그치? 맞죠? 개수비? 그죠? 빼기. 너몇 대? 루트 1이네? 그럼 0분의 0 꼴이네? 다시. 졸라 귀찮게. 다시 해볼게. 얘. 이제 좀 이따 할게. 다음이 아니라 조금 이따 할 거야. 이 웬수야. 아까라고. 자, 마지막 것까지 하고 할게. 다시 들어갈게. 마지막 네 번째. 0분의 0 꼴이야.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물이식이 나오면 유리화 그리고 역유리화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됐니? 왜 그걸 굳이 정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2번의 이유 때문에. 진짜 이유는 뭐냐면 0분의 0이었다는 건 분모분자에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지? 분모분자
수가 공통 인수가 있었단 얘기야. 그랬다는 건, 그래서 빨리 분모 분자를 각각 인수분해하세요. 될까? 그리고 공통인수를 약분하세요. 약분 후 다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봐봐. 무한대 곱하기 연꼬리야. 이게 분수꼴로 나오면 먼저 통분하세요. 알겠지? 통분하고 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또는 0분의 0꼴로 등장할 거. 알겠지? 될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니면 0분의 0꼴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아까 이거 볼게요. 여기서 아까 결국에 얘도 정리했더니 0으로 갔고 얘도 0으로 갔잖아. 맞지? 그럼 이게 무리식인 게 싫은 거야. 천천히. 유리화부터 할게. 유리화, 영리화부터 할게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fx가 있고요. 오케이? 루트 x 빼기 루트 fx 더하기 1이 있죠. 맞니? 그럼 잘 봐. 얘한테는 뭐가 필요해? 루트 없애려면 얘한테는 뭐가 필요해? 불러줘. 응, 이게 필요해, 그치? 얘한테는 뭐가 필요해? 불러. 이게 필요해, 그치? 그럼 봐봐, 여기만 빨간 거 곱하면 안 되잖아. 분모에만 빨간 거 곱하면 안 되잖아.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되지. 사실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파란 것도. 루트 x 더하기 루트 fx 더하기. 그러면 잠깐만, 다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새끼 계산은 뭐야? 아니지. 아, 얘. 맞잖아. 맞지? 자, 얘는? 이기죠. 그렇죠. 그쵸?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남은 거지. 여기도 이게 남은 거지. 이렇게 남은 거 없지. 계산 잘못한 거 없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나는 이제 X가 아니라, 아까 FX가 아니라, 그죠? x분의 fx의 값을 알잖아? 맞니?
그러면은 얘를 x로 나눠주면 1 빼기 x분의 fx 빼기 x분의 1 맞죠? 이거 되게 이상하다. 잠깐만.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x분의 fx x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 그치?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얘는 1로 가죠. 얘는 0으로 가죠. 1 빼기니까 0인데? 0인데? 근데 약분이 안 되잖아. 서로 다르잖아. 아, 씨. 짜증나. 잘 봐. 이거 잘 바꿔서. x 빼기 fx 더하기 1로 바꿔주죠. 맞아? 여기까지 됐니? 자, x 빼기 fx가 몇이래? 네가 3이래, 그치? 네가 3이래, 그치? 그럼 4, 2, 맞죠? 그럼 얘 무한대, 얘 무한대, 얘 무한대, 얘 무한대잖아. 개수가 1이지. 근데 앞에 몇이 있었어? 4. 2분의 잠깐만. 0분의 0꼴 좀더 가볼까? 가봐. 이렇게 봐. 이게 졸지 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제곱 마이너스 1 얘가 x3승인 것 네, 확실해요. 맞아. 아니면 문제가 안 돼. 봐봐.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 어디로 가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 값은 어디로 가냐고. 이 값은 뭐가 되냐고. 0으로 가요. 얘는 어디로 가? 0, 옳지. 그럼 0분의 0꼴이었다는 얘기잖아. 맞니?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야. 밑에 거 인수분해. 네. 얘는 3차 이상의 인수분해는 뭐 해야 돼? 그러게요. 조리제법 쓰는 거야. 1, 0, 1, 2. 오케이. 마일로. 1, 마일, 마일, 1, 2, 마일. 야, 됐죠? 여기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됐죠? 이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죽죠. 뭐 하대요? 약분하고 다시 대입이야. 공통인수 약분했고요. 약분을 다시 대입이야. 여기다 이제 다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몇이야? 여기는? 아닐까? 마일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오케이? 돼? 얘도 봐봐. 다원서 f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x분의 4x4 마이너스 1 x가 1로 가면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0분의 0 꼴이지. 빨리 인수분해 하란 얘기야. 불러? x 플러스 x 마이너스 뒤에 fx 있었죠. 불러? 뒤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됐죠. 그럼 이거 죽고 이거 죽지. 다시 집어넣는 거. x를 1 집어넣어. f1이지. 1 집어넣으면? 그게 몇이야? 1이래. 그럼 f1은 몇이야? 탑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얘기들이야. 부정형의 극합.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쉬었다 할까?